안녕하세요. GD 스윙팁 김가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언을 잘 못 치시는 분들을 위한 스윙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드라이버와 반대로 아이언을 잘 못 치시는 분들은 보면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10명 중에 9분은 테이크백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이 뒤로 빠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백스윙을 하게 되면 다운스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으면서 손목이 풀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아이언샷은 다운블로도 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스윙을, 백스윙을 가파르게 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 자, 이 헤드 끝이 오른쪽 어깨선으로 넘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는 거죠. 자, 백스윙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가파르게 백스윙을 하게 되면 너무 팔로만 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워낙 뒤로 빠지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백스윙을 하셔도 지금과 같이 정상적인 스윙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가파른 백스윙을 하게 되면 기존에 오른쪽에 걸렸던 오른팔이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다운블로 그리고 정확한 아이언샷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